불볕더위에 열대야까지 이어지다 보니까 자다가 더워서 자꾸 깨게 된다는 분들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한번 잠을 설치면 다음날까지 계속 피곤함을 느끼게 되죠. 이 열대야 이기고 숙면하는 방법 없을까요? 이동은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늦은 밤 청계천. 가만히 있어도 땀이 흐르고 짜증이 절로 나는 날씨에 잠을 이루지 못한 시민들로 북적입니다. 특히 밤 기온이 30도를 넘는 이른바 슈퍼 열대야가 찾아오기도 하는데 이럴 때는 체온이 올라가면서 더욱 잠을 이루기가 힘듭니다. 잠들기 위해서는 체온이 0.5도에서 1도가 떨어져야지 잠이 듭니다. 높은 온도에서는 체온이 떨어질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잠들기가 힘들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열대야에는 미지근한 물로 샤워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찬물 샤워는 교감신경을 흥분시켜 오히려 체온을 높이기 때문에 미지근한 물이 체온을 떨어뜨리는 데는 도움이 됩니다. 또 몸을 피곤하게 하려고 격한 운동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잠들기 4시간 전에 마치지 않으면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옵니다. 잠잘 때는 부교감 신경이 더 흥분이 돼야 되는데 격한 운동을 하면 우리 몸에서 에너지가 발산이 되죠. 그러면 우리 몸에 체온도 올라가고 그러면서 교감 신경도 흥분되고 잠자는데 적이죠. 열대야를 이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수면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온도는 20에서 22도를, 습도는 50% 정도를 유지하면 잠을 깊이 잘 수 있습니다. 에어컨을 켤 때는 잠이 든 뒤에 너무 춥지 않도록 적정 온도로 타이머를 맞추고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우유와 바나나, 상추 등과 같이 수면을 유도하는 성분인 트립토판이 든 음식을 먹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YTN 사이언스 이동훈입니다.